김남희 선생님 인연이 돼서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랑 또 같이 만나는 자리가 된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SNS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그 전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제 이름은 김성종이고, 나이는 27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이고요. 그리고 미래도시라는 회사를 창업을 해서 1인 창업이에요. 창업을 해서 지금 SNS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재능 기부 강의도 다니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전 세계 200개 마을 만드는 거라서 SNS를 활용해서 여행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남미도 가고, 여름에는 유럽도 가고, 겨울에는 스위스랑, 그 다음에 내년에는 아프리카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를 온라인으로 하나씩 묶어서 모두가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 게제 꿈이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과연 SNS를 배워서 내 사업에 도움이 될까? 내가 하는 일에, 또는 더 크게는 궁극적으로 내가 정말 살면서 하고 싶은 나의 꿈에 도움이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제 이야기랑 함께 편안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SNS를 배울 건데, 여태껏 많이 해보신 분도 계시고요. 나는 그냥 다른 나라 이야기다. 나는 그냥 카톡 정도, 그냥 전화 걸고받고, 우리 뭐 카카오 스토리 정도 하고, 예, 엄마들끼리 맛있는 사진, 애기들 사진, 계곡 가면 계곡 가고요. 스키장 가면 스키장 가고, 예, 그런 것들, 예, 살짝 자랑 섞여서 많이들 하시죠. 혹시 나는 그런 종류를 하나라도 쓰고 있다 하시는 분 살포시 오른손으로 한번 써. 네. 나는 SNS 뭔지도 모르고, 나는 그냥 여기 앉아 있어서 다 있길래 다 앉아 있다 하시는 분손안 들어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배우고 싶다. 이렇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로 SNS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짚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SNS는 이제 약자인데요. 영어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예요.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면 사회 관계망 서비스예요. 말 그대로.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그럼 이러한 SNS 사회적 관계망은 공적인 영역일까요? 사적인 영역일까요? 자, 난 공적일 것 같다. 손을 반대로 나는 사적일 것 같다. 네, 둘 다. 자, 제가 정의를 말씀드리면 공적인 영역입니다. 공적인.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내가 사진을 올렸어요. 그거 다른 사람이 쉽게 다운받을 수 있죠. 내가 방지를 걸어 놓으면, 사진 방지, 스크랩 방지를 걸어 놓으면 캡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핸드폰에는. 누구나 다 있죠. 홈 버튼이랑 이렇게 누르면. 그러면 그거 내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 사진 올라와 있는 거 갖고 오실 수 없어요?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아기 사진, 아니면은 우리 가족 사진들을 올렸어요. 근데 나중에 누가 그거를 써도 내가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만큼 공적인 영역이라는 거죠. 사적인 영역은 카카오톡, 우리 1대1로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개인적인 영역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요거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확실히 내가 개념을 딱 잡고 공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쓰시는 거랑 사적인 거랑 하고 생각을 하고 쓰시는 거랑은 행동이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간단히 정의를 해보고, 내가 왜 그러면은 SNS를 굳이, 나는 이거 없이도 잘 살아왔고 일도 잘 하고 왔는데 이걸 배워야 되느냐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정리 수납 컨설턴팅 그 협회 분들이시죠? 조합, 협동조합. 자, 어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업이든 간에 모든 일이든 어떤 기회든 돈이든 그런 거는 어디서 나와요? 사람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도 김남희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형태는 뭐 기업과 기업 간이라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안에 들여다보면 사람과 사람이 연결이 돼서 뭔가 사건이든 일이든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수단으로 저는 SNS를 사용하고 있어요. 즉,
사람을 만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만들고 있어도 누군가에게 팔거나 또는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해줘야 되죠. 소비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가 딱 깨놓고 영업이라고 볼게요. 우리 상품을 알려야 되는 거니까 광고 홍보. 자, 내가 너무 좋아. 난 너무 좋은데 만나서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을 만난다고 쳐봅시다. 하루에 한 몇 명 정도 만나면 많이 만날 수 있을까요? 최대한. 5명? 와, 5명이 정말 빡빡하게. 아마 좀 배불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커피도 마셔야 되고 뭐 그렇죠. 저는 5명 정도 만난다 볼게요. 그럼 아침 2명, 아침 2타임 점심 먹고 점심도 한 편 끼워야겠죠. 그 다음에 오후에 또 만나고 저녁에도 이렇게 만나야 하루 5명을 꼭 채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 꼬박 하면은 주말도 없이 몇 명 만나요? 5명씩 일주일 하면. 35명. 네, 35명 만나는 거죠. 근데 그걸 한 달 동안 하라 그러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게? 5명씩 하루에? 한 달 동안? 아마 한 달하고 나는 정리고 뭐고 다 내 삶이 정리될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SNS에서 사람을 만난다고 볼게요. 내가 필요한 사람들 만난다 볼 때 하루에도 35명은 충분히 친구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맺을 수가 있어요. 왜? 자, 내가 보고 그 사람이 신원이 확실하거나 그런 자기 하는 일들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면은 내가 친구 추가를 걸 수가 있죠. 근데 그 사람도 내가 별로 이렇게 뭐 이상하지 않거나 뭐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100에 90%는 거의 받아줘요. 그렇게 치면은 하루에 35명씩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자 밖에서 내가 한 명씩 만나려고 하면 시간이랑 비용이랑 많이 들죠. 근데 SNS에서는 그게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다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이고 시간이고 내 스트레스가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SNS를 활용해서 나의 사업을 위한 인맥 확장법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아까 페이스북은 다들 다운받으셨나요? 네. 자. 자. 요즘에 광고가 많아도 너무 많죠, 사실은. 네. 정말 뭐 휴대폰부터 시작해서 TV는 뭐 옛날부터 말할 것도 없고 전부 다 거의 광고 속에 우리가 묻혀 살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광고들이 사실은 요즘에 나에게 정말 필요한 광고보다는 짜증나게 받아들일 때가 훨씬 많거든요. 내가 그렇듯이 남들도 똑같아요. 내가 관심 없는 정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스팸이에요. 네. 그러려면은 자 중요한 게 내가 있는 고객군 소비자를 가야 되는데 그런 방법들 또는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하는 방법들을 오늘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휴대폰은 잠깐 덮어두시고요. 네. 요거 필기 따로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강의안이랑 싹 다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어깨 힘 빼시고 푹 한번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고 조시면 안 돼요. 자, 오늘은 페이스북 또는 SNS에서 활동하는 방법 두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들어보시고요. 손가락 다섯 개 펴시고 따라해주세요. 아, 아, 가, 가, 연, 연, 결, 결, 문, 문. 자, 왼손. 자, 문, 문, 청, 청, 사, 사, 레, 레. 요게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하나씩 배워볼게요. 첫 번째, 아가 연결문의 아입니다. 자, 요 아가 연결문은 뭐냐면 내가 SNS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막막하다. 난 좋아요랑 댓글밖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활동 지침을 가이드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압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한자를 보시면은 나자죠. 네. 제일 먼저 나를 먼저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 SNS 떠나서 우리 일상생활 비즈니스로 볼게요. 서로 처음 만나면 주로 하는 게 명함 교환합니다. 명함 교환을 하시면 그 상대방 명함에 이름, 소속, 직위, 그 다음에 뭐 주소, 전화번호 하는 니들이 간단하게 소개가 돼 있죠. 자,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쪽에서 명함 딱 줘서 받았는데 이 사람이 뭘 하는지 티가 안 나.
이름도 실명도 아니고 전화번호도 없어. 주소도 그냥 뭐 우리 집 막 이런 식으로 장난스럽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랑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요. 말이 안 되죠. 어불성설이죠. 그 상대방도 신원이 확실하고 나도 반대로 신원이 확실해야 그게 뭔가 신뢰관계가 생기고 그걸 바탕으로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친구 추가를 했는데 상대방이 봤을 때 내 프로필에 내 얼굴도 없어요. 내 이름도 아니야. 뭐 닉네임이야. 누구누구 엄마. 아니면은 뭐 별명들 있죠. 뭐 몽순이 막 이런 식으로 됐고 내가 하는 일도 없고 직장과 요즘 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있어요. 프로필에 대학교를 뭐 호그와트 대학교 약간 막 이렇게 해리포터 나오는 그런 거 있죠. 뭐 예쁜이 학과 뭐 이런 식으로 장난처럼 넣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가 예를 들어서 하나는 그런 친구고요. 하나는 자기 얼굴이랑 실명이랑 자기 하는 일 소속 그 다음에 뭐 위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전화번호나 둘 중에 친구 추가가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를 고르시겠어요? 보자. 네. 확실하게 신분이 나와 있는 친구를 가르치겠죠. 그 반대로 생각해봤을 때 내 거를 한번 먼저 보자라는 거죠. 나의 페이스북 프로필에는 또는 나의 블로그에는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제안을 하고 싶을 만큼 기본이 갖춰져 있냐는 거죠. 수준은 많이 필요 없어요. 얼굴, 내 얼굴, 실명. 그다음 가끔씩 이제 주로 체크를 해보면 가장 많이 얼굴 사진에 나와 있는 게 그 놀러 갔을 때 나들이 갔을 때 단풍 사진 그런 거 많고요. 그다음에 꽃 사진 이런 거, 산 이런 거 되게 많으세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자기 얼굴이 이렇게 목 위쪽으로 이렇게 보이는 사진, 명함 사진 같은 거 있죠. 그다음에 선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멋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분위기상 선글라스를 끼면 약간 그 옛날 군부 시절 약간 좀 강압적인 그런 느낌이 사실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선글라스 없이 모자 벗으시고 약간 투박하게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내 얼굴을 먼저 갖추고요. 보시듯이 세 번째 트위터, 블로그, 페북, 카카오톡 이런 것들은 다 통일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통일성을 갖고 하나의 브랜드로 연결이 되거든요. 여기는 뭐 이렇게 돼 있다가 여기는 또 이렇게 돼 있고 같은 사람인데 자꾸 뭔가 바뀌면 통일성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그렇고 자, 네 번째가 유유상종입니다. 자, 같은 사람끼리 모인다라는 뜻인데 자, 잘 보세요. 내가 얼굴 사진도 없고 그냥 내 실명도 없고 나를 몰라요. 익명성이 딱 보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한마디를 내가 댓글을 달아도 장난스럽게 달기가 쉬워집니다. 왜? 추적하기가 어렵거든요. 내가 누군지. 근데 반대로 얼굴 다 걸려있고요. 내가 뭐 하는지 싹 다 나와 있어요. 나의 역할들이 또는 나의 행적들이. 그러면은 한마디를 해도 커튼 소리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비속어나 아니면은 상스러운 말들을 하기 쉽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강아지 사진 얼굴 걸고 있으신 분들은 저보다 강아지끼리 모여 있어요. 산 사진 걸리신 분들은 또 그러신 분, 실명 아니신 분들은 또 실명 아니신 분들끼리 모여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파워를 가지냐면 나중에 내가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해하려고 하거나 내가 공경에 빠졌을 때 누가 도와줘요? 옆에 있는 그분들이 저를 다 도와줍니다. 왜? 내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게 신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아가연결문의 압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실명사진, 실명이랑 얼굴사진 이 두 개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뭐죠? 자, 아가연결문의 갑니다. 가는 가입의 가짜예요. 가입의 가짜. 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자, 우리가 뭔가 내 물건을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컨택을 해야 돼요. 시장에 가야 되는데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마을을 새로운 동네 이사를 갔어요. 그럼 이사 가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처음에 떡집 가가지고 모락모락 이 나는 시루떡이나 이사떡 돌리죠. 주변에 안녕하세요. 뭐 405회 새총각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떡을 돌리잖아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죠. 그리고 뭐 마을에 뭐 반상회나 아니면은 지역 모임 이런 데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뭘 얻어요? 아, 이 말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그런 것도 정보를 새로 얻을 수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이제 가입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나와 관련된 커뮤니티를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동종업계분을 찾아서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동종업계. 예를 들면 제가 미용사라고 볼게요. 그럼 미용사면 미용을 하시는 분들이 모인 그룹이 있겠죠. 커뮤니티, 카페든, 뭐 블로그든, 뭐든 간에, 밴드든, 페이스북 그룹이든, 거기를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얻을 거는 다 하나입니다. 최신 업계 동향, 정보. 네. 왜냐면은 같은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하는 내용들이 어때요? 다 그쪽 업계에 관련된 정보들이 왔다 갔다 교류가 돼요. 그걸 통해서, 아, 요즘에는 미용 업계가 아니면은 우리 여기 수납 업계가 정리수납 이쪽 커뮤니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구나 라는 거를 유행을 빨리 캐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어딜 가입하면서 동종 업계군에 가입을 하시는 거죠. 경쟁이 아니에요. 나도 도움을 받고 나도 대답을 해주면서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해나가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가입을 해야 되는 곳은 어디냐면 이종 업계지만 고객군이 같은 곳이에요. 제가 아까 미용사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 이종 업계, 예를 들면, 뭐, 다이어트 업계를 예를 들어 볼게요. 다이어트 업계랑 미용 업계랑 소비자분은 거의 비슷해요. 주로 여성들이 대상이죠. 그런, 제가 만약에 다이어트 업계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걸할수 있냐면, 같이 뭔가 일을 도모를 할수 있어요. 같이. 예를 들어 볼게요. 저의 미용실 요 분이랑, 이제 다이어트 분이랑 따로 있을 때는 뭔가 하기가, 뭔가 색감이나 그런 것들이 좀 컬러풀하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같이 했다 볼게요. 같이. 뭐 유치원 업계까지 같이 볼게요. 그러면 세 군데가 거의 다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는 곳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서 장소를 제공을 하고요. 엄마 대상으로. 그다음에 거기서 직접 미용사들이 찾아가서 뷰티도 해주고, 또 다이어트 업계에서 같이 와가지고 뭐 다이어트 상담도 하고 먹거리 상담도 해주는 협업 이벤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죠. 왜냐면은 같은 소비자분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군단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쪽에서 같이 이벤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소비자 군에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정리 수납 이쪽은 소비자 군이 어떻게 되나요? 주로 전 국민이라고 전 국민 전 국민 중에서 제가 저 같으면 예를 들어 이럴 것 같아요. 혼자 사는 남자? 네. 제가 그렇거든요. 네. 그런 분들 만약에 대상으로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어디 모여 있을까? 그럼 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은 20대 대학생들이 많이 살죠. 왜냐면 집을 떠나서 이제 뭐 하숙이든 자취든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럼 대학가 주변 또는 뭐 회사 주변 곳들이 타겟이 될거 아니에요? 그럼 저 같으면 만약에 이럴 것 같아요. 지역 단위 그룹들도 있습니다. 뭐 노원구면 노원구, 성북구면 성북구. 그럼 대학가가 있는 곳이 관악구도 대학교가 있죠. 서울대학교 있고 신촌도 많고 그다음에 저기 안암동에도 있고 뭐 경희대 쪽도 있고 그런 지역 그룹을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쪽은 모여 있을 확률이 높겠죠. 또는 20대 남자들이 있을 만한 그룹들을 찾아서 가입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입을 해서 뭘 얻어내냐면, 이 사람들이 요즘 얘기하는 대화 내용은 뭔가를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무작정 이제 많이 실수를 하시는 게 창업이든 뭐든 할 때, 나는 내가 펼칠 때는 내 아이디어 상태로는 이걸 만들고 보니까 너무 좋아. 근데 막상 시장에 딱 내봤을 때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시장 조사를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시장 조사가 정말 중요하다 만들기 전에 하잖아요. 근데 시장 조사를 하려면 또뭐 가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인터뷰를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이런 실시간을 들어봐야 되는데 시간이랑 비용이 사실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걸 나 혼자서 또 많은 데이터가 있을수록 좋은데 그걸 내가 유효한 설정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팁이 있냐면 SNS에는 그 사람들이 한 대화가
정확히 온라인에는 다 남아요. 댓글이든 글이든. 그것만 잘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이 커뮤니티에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보시면 그 사람들의 관심사나 필요한 것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가장 쉽게 어떤 뭐 청소기 회사에 불만 고객센터 접수하는 곳에 게시판에 들어갔다 볼게요. 나는 이게 안 돼요, 뭐 저게 안 돼요라고 쫙 이렇게 다 이렇게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것만 고치면 그 회사는 괜찮은 거예요. 개선적이라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그거를 알 수가 없었죠. 왜? 자기들끼리 끝나고 전화로 하고 끝이 하고 끝나버리니까. 근데 지금은 전부 다 남아있잖아요. 페이스북이나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객군의 그룹에 가입을 하시고 그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살아있는 현장을 조사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입을 하면서. 그렇게 하셔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러한 내가 가입한 그룹들을 항상 정리를 해놓으시는 거죠. 엑셀이든 시트든. 그래서 내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가입입니다. 떡 돌리는 거예요. 떡 돌리는 거. 자, 세 번째는 아가인 그룹의 연입니다. 친구를 맺으시는 거예요. 이제 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하면 이제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내 또래든 또는 나와 가까이 있고 내가 관심 가시는 분들이랑 친구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인사도 하면서. 근데 어떤 친구들부터 맺으시는 게 좋냐면 가장 활동이 많으신 분들. 우리가 100명의 친구가 있으면 100의 100이 전부 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가장 키맨들 있죠. 키맨들부터 친구를 사귀시는데 가장 쉽게 보시는 거는 얼굴이 자주 나오는 친구들이죠. 글을 자주 쓴다거나 댓글을 활발히 단다거나 그런 친구들부터 친구 추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그룹의 관리자 친구들 그런 식으로 먼저 친구를 맺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실제로 제가 옆에서 이렇게 좀 쳐다보면은 요즘에는 저도 젊은 사람인데 애들이 회사에 들어가잖아요. 뭐 같은 얘기가 있으신 겁니다. 같이 이제 사장이 월급을 나에게 줄 거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입사를 했을 때 사장이 나에게 돈을 주는데도 말을 잘 안 들어요. 나는 퇴근해야 되고 그건 나와 관계 없고 막 싫은 티 팍팍 내고 이런 애들 많아요. 보면은. 네, 내가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네. 사장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내가 월급 주는 사장인데 말도 안 들어. 네. 그런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 만나보면 내가 도대체 주객 정도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말을 너무 안 듣는다 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SNS에서 만난 친구분들 다는 아니에요. 쭉 여러 기간 동안 서로 활동하는 내역, 얼굴과 신뢰를 가지고 활동한 내역들을 쭉 보면 거의 검증이 가능해요. 아, 이 사람은 믿을만 하구나 라고 해서 나중에는 그 사람이랑 일을 같이 하기도 해요. 공적인 일을, 돈이 되는 일을, 사업을. 뭐냐면 파트너가 생기는 거예요. 나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친구를 맺다 보면. 왜냐면은 앞선 아가 부분에서 서로 신뢰가 관계 있는 분들이 바탕이 되고 시간 속에서 아, 이 사람 나와 뭔가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형성이 되면 나중에 직원이 아니라 파트너로서 일을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직원은 내가 유지를 하려면 돈을 줘야 되죠. 그리고 스트레스도 받아요. 근데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서로 어떤 스타일인지 일을 다 서로 이제 성격이 조금씩 알고 그 다음에 이 일이 끝나면 가볍게 다시 자기 본업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동료를 얻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연입니다. 연. 자, 네 번째 결이에요. 결. 요거는 결성인데 자, 나의 그룹, 나의 공동체를 하나는 꼭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꿈을 위해서. 자,
자,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좋아, 아, 선생님, 제가 성함이. 김향수. 숙 선생님. 네. 좋아하시는 가수 있으세요? 예. 신승훈. 아, 신승훈이 인기가 되게 많네요. 제가 저번 주에 강의를 가서 한 분 여쭤봤는데, 그분도 신승훈이시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김남희 선생님 누구죠? 나훈아. 여기서 나이대가 나훈아. 네, 그럼 세 번째. 네, 선생님. 네. 바비킴. 이야, 그 가장 그 젊은. 네. 오, 바비킴. 노래 어떤 거 좋아하세요? 그럼 불러주세요. 네. 자, 우리가 뭐, 유명한 가수도 많죠. 특히 이제 롱런 하시는 가수들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조용필 씨, 뭐, 남진 씨, 되게 유명하신 분들 많은데, 조용필 씨를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어리실 때부터, 소녀 팬들부터, 지금까지 그분들이 쭉 자라면서 함께 늙어가는 분들 중에 한 분이잖아요. 조용필 씨가 과연 그렇게 롱런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게. 팬클럽. 그렇죠. 적혀있네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사실은 팬클럽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누가 제일 지지를 해줘요? 콘서트 한다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가요? 단발머리. 소녀 팬들, 단발머리시죠. 소녀 팬들 다 같이 가죠. 그럼 조용필 씨는 성공적으로 본인의 사업, 콘서트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을 지지해주는 정확히 할게요. 추종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럼 과연 나는 내 팬클럽이 있느냐 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얼마나 크고 작으냐에 따라서 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확실히 효과가 크겠죠. 네. 그러려면은 먼저 그런 팬클럽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릇. 물론 우리가 아까 이종업계, 동종업계 소비자분에 가입을 해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졌지만 그거는 그냥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 교집합이지 그게 내 건 아니잖아요. 엄밀하게 따져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정확하게 그게 방향성이 일치하진 않죠. 왜? 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정리수납이면 거기에 관련된 또는 그거를 위한 그룹 커뮤니티가 당연히 있으시겠고 또는 내가 하는 꿈에 대해서 그런 그릇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남는 거는 네트워크거든요. 우리가 일을 이렇게 같이 해도 뭐 일이 성공하고 실패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서 가져오셔야 되는 거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다음에도 이 분과 함께 일을 도모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서로 오래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결 하나의 그룹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나의 그룹. 그래서 나와 함께 하고 싶으신 동료들을 같이 배에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나아가시는 거죠. 그게 결입니다. 마지막 문이에요. 문. 문은 뭐냐면 문화입니다. 문화. 요즘에 옛날에도 그랬는데 요즘에 특히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 회사,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기부나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하죠. 약간 옛날이랑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기업하면 이윤 추구, 물건 잘 만들어가지고 잘 팔면 소비자도 좋은 품질을 싸게 구매하면 만족했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 막 기업이 내 것만 팔려고 라고 하면은 안 이뻐 보여요. 약간 미워 보이고 약간 욕심 부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 분위기가 그래요. 그걸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사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좀 더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이 우리 그룹을 통해서 나의 단체를 통해서 정리수납 협회를 통해서 문화를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 큰 사건들을, 큼직큼직한 사건들을 보면 전부 다 대중에게 어떤 큰 영향 또는 문화를 바꾼 것들이 기억에 남아요. 예를 들면 아까 가수업계에서는 서태지 이런 사람들, 파격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향을 크게 끼친 사람들이죠. 우리 역시 그런 것들을 뭐 우리가 되든 안 되든 그걸 염두하고 가야 되는데 시작은 작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담스럽잖아요.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 여기서 시작을 하시면 돼요.
우리 지역 사회 또는 내가 사는 동네는 뭐가 결핍이 돼 있을까? 거기서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이 기술을 배워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리 수납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점점 뭐 너무 바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방 이런 환경에 영향을 사실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정신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안정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제일 먼저 환경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제의식을 먼저 찾으셔가지고 시작을 하시면 그게 처음에는 작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동참이 되고 아 그런 뜻이면 나도 같이 해보아야겠다 라는 대중의 공감을 얻을 수가 있죠. 그렇게 시작을 하면 난 단지 이거 우리 정리하면 좋으니까 하세요. 얼마입니다. 월에 얼마입니다. 그런 것보다 그러한 사회적인 공헌을 위해서 방향을 맞추고 시작하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SNS에 즉 온라인을 배우고 있지만 오프라인 모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걸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뭐 유명한 카페 뭐 이런 데 보면 뭐 10만, 20만 이런 대형 카페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거기 잘 들여다보시면 정기적으로 매주 오프라인 모임을 하는 곳은 공식적으로 그들끼리 모이는 팀원 말고 공식적으로 하는 곳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우리가 아무리 온라인에서 살갑게 대하더라도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랑은 또 느낌이 달라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만나야 뭔가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직접 이렇게 이야기도 해보면서 아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은 또 제 생각은 이렇고요 그분 생각도 이래요 이런 식으로 만나야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자 오토라 그러는데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일과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순환이 돼야 됩니다. 순환이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뭘 위해서 해야 돼요? 오프라인에서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온라인에서 일을 해야 돼요. 반대로 오프라인에서 일어난 일은 모두 온라인에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송파도 그렇고 제가 요즘에 둘러보니까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본인의 시간과 자금을 투자를 해서 근데 안타까운 게 정말 뭐 이렇게 지역 아동들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도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행사를 했다고 쳐볼게요. 그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밖에 그 사건이나 사실을 몰라요. 근데 그분은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한 달 전 또는 정말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투자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 참여하신 분 이외에는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알 방법이 없어요. 왜? 온라인에 안 나와 있고 그분이 직접 말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없어요. 그럼 그게 몰라주는 사람 탓일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오프라인에 사는 박람회나 행사들 있죠. 또는 강의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온라인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디지털화. 왜냐하면 요즘에 사람들이 뭐 자 지하철 딱 가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하철 딱 타면 휴대폰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거북목이라고도 막 하잖아요. 여기 목 디스크. 에. 저 너무 하도 이렇게 막 하고 있으니까 전부 다 이걸로 다 통한단 말이에요. 이걸. 그럼 내가 이쪽에 내 컨텐츠가 안 올라와 있다는 말은 그만큼 그 사람들이 이걸 내 거를 볼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누가 요즘에 전단지 보고 그 다음에 신문에서 소식 얻고 해요. 다 여기서 보시고 찾아서 들어오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 내 땅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제가 말은 어렵겠는데 하시는 건 간단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다 있죠? 예. 사진 찍으실 줄 아시죠? 예. 셀카 찍으실 줄 아시죠? 예. 동영상 찍으실 줄 아시죠? 그거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 거 어려워요? 똑같아요. 카카오톡 사진 다 보내시죠? 똑같아요. 그거 올리는 거 한 번만 실습해 보면 나도 올릴 수 있어요. 보든 안 보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볼 때 되면 다 보거든요. 근데 그 전에 나의 이력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해서 브랜드라고 그러죠. 브랜드.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져요? 아니잖아요. 뭐 역사와 전통이 있는, 뭐 예를 들면 명문 학교, 명문 대학, 이런 것도 보면은 자기들의 역사를 전부 다 정리를 잘 해놨어요. 뭐 10주년, 20주년, 그 왜 다 해요? 우리는 이만큼 이런 역사가,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 보는 사람은 이게 5년짜리인지 10년짜리인지 100년짜리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쪽에서 정리를 안 해놓으면. 그럼 누가 해야 되는 건 내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간단하게 사진, 동영상 이런 걸로도 충분히 정리가 되니까 그렇게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게 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항상 왔다 갔다 해라. 온라인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정리 수납 관련된 그룹이 있다고 볼게요. 그룹이 페이스북에. 자, 우리 이번 주 아니면 12월 달에 연말 파티가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뭐 한 분이 올리셨어요. 대표자가. 그럼 거기다 댓글을 막 달겠죠. 아, 장소는 여기가 좋겠어요. 아니면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뭐 간단하게 연사 초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음식은 누가 할까요? 막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뭘로 이어져야 돼요? 마지막에 오프라인 행사 이어져야 된다. 그게 어떻게 돼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하나의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일이 하나 일어난 거예요, 일이. 그리고 거기서 생긴 모든 행사 자료들은 어떻게 다시 후기 형태로 온라인에 딱 올라가면 사람들은 그걸 다 볼 수 있죠. 모든 과정들이. 아, 그럼 이 단체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구나.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준비를 할 때 이렇게 해요. 준비 딱 시작 전까지는 비밀이야. 우리끼리 딱 필요한 그 회의 협의 하시는 분들만 스텝들만 딱 회의를 하고 마지막에 짠 하고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효과가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내가 다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부터 다시 마케팅을 해야 돼요. 우리 몇 월 며칠 어디서 크리스마스 파티 합니다 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준비 과정을 모두 오픈을 하잖아요. 온라인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미 그 자체 홍보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은 올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나는 이번에 귤을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 그분들도 귤 가지고 오는 거. 그러면서 하나하나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되는 거예요. 온라인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감을 잡으시면 돼요. 자, 이게 아가연결문의 마지막 문이에요. 자, 요렇게. 자, 요 다섯 개를 해봤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 요거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부분 있어요? 네. SNS가 트위터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카스도 있잖아요. 그리고 카스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예상을 많이 올리기도 한데, 페북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식적인 느낌이 나지만 또 개인적인 사람들이 많이 올리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정리수납 일을 하게 되면 페북 같은 경우는 그 과정만 올려야 되나 또 세션별로 블로그나 뭐 카페처럼 이렇게 나뉘어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나뉘어서 나의 일당 네. 카페처럼 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정리수납 주지만 네. 그다음에 또 아이들 키우는 엄마니까 육아에 관련된 것들 이렇게 카페처럼 이렇게 섹션별로 나뉘어지잖아요. 네. 페북은 제가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페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나눠지는 건 없어요. 왜냐면은 페북은 네.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나의 개인 타임라인 있고요. 그 다음에 그룹, 그 다음에 페이지, 이벤트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인맥을 사귀는 곳이에요. 그 제가 뭐 예를 들면 블로그 있죠. 네이버 블로그, 그 다음에 트위터, 페이스북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카톡, 카카오 시리즈 보시면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크를 먹을 때 포크, 나이프, 숟가락, 젓가락 다 필요하듯이 쓰는 게 있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사람 사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개인적인 거는 올리실 필요가 없어요. 개인적인 곳은 카카오 스토리. 이쪽은 내 친구들 쪽.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좋냐면 나의 전문성을 알리는 곳이 좋아요.
왜냐면 페이스북에서 그 긴 거를 내가 다 설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 더 많은 지식을 필요하시면, 더 궁금하시면 제 블로그에 오시면 제가 관련된 질문에 대한 글을 적어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뭐 정리수납은 뭐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제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거기서 대답을 하셔도 좋지만 링크를 걸어서 블로그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글자 수가 작습니다. 문자 기반이라서 140자밖에 안 돼요. 거기서 이렇게 막 떠들고 할 수는 없어요.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언론, 기자 상대하는 것도 있죠. 그쪽을 하시려면 트위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기자들은 바쁘기 때문에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못 보거든요. 딱 보고 헤드라인 보고 이거 괜찮겠다 하면 찾아서 링크를 들어가서 기사화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봐요. 성격이 조금씩 달라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인맥 구축하는 거죠. 인맥 구축. 그냥 페이스북은 얼굴 사진이랑 이름이 꼭 들어가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형태가.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공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개인적으로. 또 질문 있으시면. 자, 그래서 아, 다, 연, 결, 문 이렇게 배워봤어요. 자, 잠깐 10분 쉬고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